여운아, 밥 먹자. 아,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아, 배고파요. 오늘은 여러분, 김치찌개. 돼지고기, 핫해살 넣고 여러분, 김치찌개 끓였어요. 아,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여러분, 꽉 찼네, 꽉 찼어. 꽉 찼어요. 청양고추하고 양파하고 대파 넣습니다. 찌개는 여러분, 육수 내서 아까 끓여놨어요. 야, 삿대살 넣었어요. 역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아, 가위하고 찌개 굽자. 고기를 여러분 잘라볼게요. 고기 넣었어요. 돼지고기 사태살. 와, 푸짐하게 생겼다. 이야, 탱글탱글하네 여러분. 탱글탱글합니다. 어구, 여기 듣고 많이 넣는데. 이게요, 사태가요, 기름가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 맛있겠다. 고구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봄. 이거, 돈나물이요. 돈나물 먹고 싶어서 또 샀어요, 여러분. 돈나물이 땡기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 난리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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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어우, 여러분, 오늘 날이 푸근하네요. 지금 베란다 문 열어놨거든요. 근데 안 추워요. 와. 아이고, 아이고. 조금 심심한데 여러분, 심심하게 먹을게요. 싸게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야, 굽자, 굽자. 김치 뜨거워 여러분. 고기가요. 와, 여보세요. 사태살. 이 사태살이 여러분 맛있어요. 이건 줄일게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껍데기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소파. 맛있다. 맛있겠다. 야, 가지도 볶았어요, 여러분. 맛있다. 다 맛있어요, 여러분. 돈나물 여러분, 마트 갔더니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샀어요. 쪽파, 그 다음에 도라지 무침, 그러면 돈나물, 가지볶음, 사태살 넣은 김치찌개. 맛있네요.
여러분 다시 맛있네요. 김치 많이 잘 됐어요. 파김치도 여러분 맛이 들었어요. 익진 않았는데 지금 넣어놔야 딱인데 저는 안 익은 걸 좋아하거든요. 와 엄청 크다. 이야, 너무 크다. 여러분, 너무 크다, 잘라. 이거 장난, 이거 봐. 너무 크죠? 장난. 너무 크게 잘라. 오늘 워싱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 일이 있어갖고 빼먹었네요. 아. 여러분 비가 안 와서 큰일이네요. 너무 건조해, 너무 건조해. 김치, 다람쥐. 건조해서 여러분. 큰일이에요. 노은이가 여러분 제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해서 밥, 집 밥이랑 비벼줬더니 배부르니까 안 와요. 자요? 아, 여러분 잡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자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일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병이 있다는데 저도 옛날에 일 다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피곤하다 그럴까? 월요일은 몸도 묵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 어머 왜 이게 뭐해? 뭐해? 아이고 국자가 어디 가고 아이고 얘들이 왜 이러노? 남자애들 있거라. 고기 엄청 많이 넣었네. 아. 김치보다 고기 더 많아요, 여러분.
아, 뜨거워. 뜨거워요. 청양고추랑. 아, 맛있다. 맛있네. 아, 야.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반찬이 다 맛있네. 전 가지 좋아하거든요. 이거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처음에 대파 총총 쓸고 마늘하고 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서 막 볶아요. 그리고 파기름을 좀 내놓고 거기다가 가지 이렇게 모양을 쓸어갖고 같이 여러분 또 한참 달달 볶아요. 좀 수분이 생길 때까지. 그랬다가 거기다 간장하고 물엿 넣지 마시고 따로 여기다가 양념을, 저는 간장하고 올리고당만 이렇게 개했어요. 서로 물도 안 넣고, 얘가 싱거우니까. 그래서 해갖고 잠깐 이렇게 했더니 간이 쏙 뱄어. 딱 맛있는데요. 안 짜고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해드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맛있네요. 가지는 잘해야 되거든요. 네. 맛있게 잘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드세요. 저처럼. 김치야. 아니, 김치가 여러분 다 어디 도망갔어요? 이거. 먹었다. 이거. 로운아, 사가줄게. 일로 와. 일로 오네, 사가준다니까. 가줄게. 얼른 와. 엄마 사가줄게. 응. 와가줄게요. 여기다 올려놓고요. 응. 닦았어요, 여러분. 조그맣게 잘라야 돼. 안 그러면 갖고 내려가요. 기다려. 언니 기다려. 이거 먹어. 아하. 여기 있어요, 아가씨. 후식 드세요. 또 내려가네. 아이고. 안 끊겼는데 여러분 내려가네. 색깔 안 그렸는데. 더 잘라야 되나봐. 여러분 이렇게 올라. 그죠? 진짜 짧게 잘라야 되네. 파김치도 맛있고요. 밥을 좀만 더 먹을게요, 여러분. 한 숟갈만. 배불러요. 이거 먹고 배부르고 또 저녁 되면 약간 요새는 여러분 출출해요. 아이고, 왜 못 먹어? 어머나.
넣었구나. 오이를. 고기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태살이에서 여러분. 탱글탱글해요. 이거 보세요. 탱글탱글. 가만있어. 안 돼. 오니. 안 돼. 너는 먹으면 안 돼. 간이 돼서. 간이 돼서 못 먹어요, 아가씨는. 안 돼. 여. 먹어. 여러분, 아까 왜 안 먹어, 얘? 돼지고기 보더니. 갑자기 안 먹네. 사과 먹더니. 먹어. 이거 먹어. 아. 배부르네, 여러분. 이렇게 먹다가 여러분, 잘, 저녁에 이렇게 배고프면, 한번 치킨을 먹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싶어요. 한동안 안 먹었더니. 배불러. 아. 아하.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사태살 넣은 김치찌개에다가 돈나물, 그 다음에 지인이 주신 마지막으로 무친 도라지, 그 다음에 가지볶음, 파김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맛있는 식사 하시고, 여러분, 안녕. 여러분, 맛있는 식사 하세요. 여러분, 안녕. 아코. 가자. 어우,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